이재명 대표는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면회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측은 피부가 찢어진 열상이 아니라 흉기에 찔린 자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술 하루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료기록지를 열람한 전문의 출신 당 영입인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전 검사 결과가 양호했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부상은 피부가 찢어진 걸 뜻하는 열상이 아니라 피부와 지방층 아래 내경정맥이 흉기에 찔린 1.4cm 크기의 자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경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있었다면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직후 이 대표는 일반 병실로 옮겨달라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고 오후 5시쯤 중환자실을 나와 1인 일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라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는 만큼 당분간 면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회복 경과를 강청희 전 부회장이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직접 공개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